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기각했어요. 거절하면서 네. 현 단계에서는 안 된다. 허락을 안 해줬는데 뭐 이게 전문가인 의사들의 소견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먼저 해볼까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밝힌 거는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제 정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신청한 그 제출 자료. 의료 자료들 그리고 이제 현장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임검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현장 네.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 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뭐 그 디스크 뭐 척추파 이렇게 아닌가 보죠? 그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전 교수 측에서 밝힌 걸로는 네. 디스크 파열 그리고 이제 협착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마비 증상이 좀 있어서 그래요. 수술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 구치소 내에서 낙상 사고가 네 번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몸을 잘 못 가누는 거죠. 자꾸 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하지 마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정경심 교수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안 내린 거예요. 검찰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럴 텐데요. 아시겠지만 어깨가 정말 힘들어서 끊어질 것처럼 팔을 못 움직인다 했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밖에 계셨고 그렇죠. 호흡 곤란과 평소에 테니스 즐기셨지만 다리나 이런 게 불편하다고 알려져 어디가 불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와 계신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죠. 계시는데 반면에 그 조금 검찰의 낙인이 찍혔다 하게 되면 뇌수술이 필요하다 했는데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옥사하신 2000년대 대한민국에서 믿기지 않는 일도 벌어졌기 때문에 강금원 전 회장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방식에서 이게 존중은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만에 하나 잘못해서 정경심 교수가 마비가 심해질 경우 심의위원회가 책임을 지냐? 법적, 도덕적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단체에게 평가를 바라고 거기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출발점인데 나중에 누군가 욕하겠지만 몸을 못 쓰게 된다면 엄청난 결과가 되는데 형사소송법 4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 집행을 계속하면 이 건강상 매우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70세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아기를 가진 때로부터 6개월 이후 또 출산 후 60일 이후 이내 직계 존속이 중병이나 뭐 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뭐 직계 비속이 유년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 집행 정지 지금 3개월 받았었잖아요. 네, 3개월. 근데 요즘은 70세 이상은 안 해줘요. 원래 젊은 분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딴 건 몰라도 이게 증상이 이건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그 법이 가장 까다롭게 유명한 데가 군대입니다. 근데 군대도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하게 되면 치료받게 되는데 지난달 22일에 이미 재판 종료 후에 진단받아서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조속한 수술이 필요하다 의사의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검찰이 갖고 이걸 보고 판단한다 이런 게 허점이라는 거죠. 군대에서도 이렇게 되게 되면 남아있다가 부작용이 왔었다는 얘기 그래서 의가사 제대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건 누가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법원이 지금으로선 어떤 식으로든 정경심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만 확인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한 네 번인가 이제 거절을 했었거든요. 거부를 했었는데 그거랑 연장 선생님 원래 좀 잘을 안 해주는 스타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가혹한 스타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는 변호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형 집행정지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던 분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나 이쪽 분들하고는 좀 악연이 있는 분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잖아요. 네, 지금 네. 같은 경우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앙지검에서 심의위원회 박기동 3차장 검사 주재로 개최한 후에 발쳐졌기 때문에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검찰이 기소해서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데 검사가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학은 의학에 맡겨야 될 텐데 심의위원회를 존중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게 무조건 인용하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이견을 제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좀 애매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목에 걸면 목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보통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좌천을 냈었던 한동훈 장관이랑 같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제 우리가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형 집행정지를 해주냐 마느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웬만하면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악용한 사례들이 몇 개 있었어요. 바깥에서 내내 계시고 네. 뭐 영남재분 같은 영남재분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사모님 그러니까 영남재분 회장의 부인이죠. 네. 세브란스에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는 자기 사위와 그다음에 그 사위의 인척이죠. 그 성남에 살고 있던 그 여대생. 어쨌든 그 관계를 의심해가지고 청부살인을 했다. 이게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형을 살고 있었는데 맨날 아픈 거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보다 병원에 있었던 기간이 긴. 훨씬 그런데 알고 봤더니 멀쩡하게. 그런가 하면 약주 좋아하셔서 바깥에서 내내 생활하셨던 회장님도 한 분 계셨고. 참 특이한데 이럴 때 보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는 거예요. 논란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땅은 물러도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들려왔던 게 낙상이 한두 번도 아니고 특히나 정경심 교수의 신체를 특정져서 얘기하면 뭐하지만 중심을 잘 못 잡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머리도 다쳤었고 시력도 한쪽에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낙상하는 게 있었을 때 허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미 런던 교통사고로 입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배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감을 모아도 형 집행정지나 뭐가 됐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아마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렇게 많이 다쳤고 넘어졌고 뭐 파열됐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학적 소견을 어떻게 제대로 냈을까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저는 의심스러운 게 정경심 교수가 바깥에 나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그 구치소 안 교도소 안에만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부 의사가 사실은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진단하거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물론 이분들이 뭐 내부 의사는 아니겠지만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한 의사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경심 교수의 상황을 이제 자기네들이 판단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건 높다. 모르겠지만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인용이 된 사례하고 인용이 안 된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그 의사들의 소견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였으면 나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같은 경우 법적으로 뭐 지나고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증거나 법정주의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후회되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처를 못하고 당연히 그 재판부에서 완전히 교체됐던 게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이 이어서 계속 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네. 이거는 진짜 이 변호사 분들이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청도 해야 되고 밖에서 진료받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라고 좀 시끄럽게 해서 어떻게든 꺼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 선임 잘해야 된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케이스인데 그 1심 재판 때 좀 나이브하게 접근을 해서 변호사들도 대부분 뭐 시민운동 쪽에서 원래 친분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로만 뭐 말하자면 좀 가벼운 변호인단을 꾸리는 바람에 1심에서 판사가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결문을 쓰는 바람에 네.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뒤로 2심부터는 태평양 막 이런 막 엄청 센 변호인단을 그러니까 그게 상해 보면 아는 게 네. 1심에 사운을 걸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1심에서 틀 잡히고 나면 그 겪어보 말해 대법까지 가보면 겪어보셨잖아요 또 겪어보면 아는데 이게 제대로 돼서 왜냐하면 법이라는 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끌고 가냐에 대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못 나오고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사실 조국 교수 얼마 전에 극장 개복했는데 제가 감독님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50만이 안 받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국이라는 사람의 관심 갖고 있던 촛불이 지금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영화하면 당연히 한 50만 원 받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오면 볼게요. 넷플릭스 가면 볼게요. 넷플릭스 안 받아주고 그 예, 그대가 조국이요. 어. 그게 정말로 재판에 있어서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다뤘는데 본 사람이 적으니 말도 안 나고 그리고 한길사가 그 관련된 스토리북을 찍었습니다. 근데 보통 찍으면 조국 책은 초판과 재판은 나갑니다.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전국에서 5천 명을 사주는 책인데 1,000권 좀 넘게 나갔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이 정경심 교수가 못 나오는 것도 상황에 연관이 있겠구나. 전 뭐 추측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루머들만 많은데 조국 장관이 뭐 돈이 없어서 재판부 뭐 변호사비 내느라 집 팔았다. 이거 다 루머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진 않죠. 그러진 네. 않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서 잠시 거처를 옮기는 쪽인데도 그거 갖고도 그렇게 얘기해가면서 이러고 나간다는 거 지금 워낙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인데 왜 그 법 관련된 거하고 인테리어는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건데 한두 것도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망해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사실 오늘 형 집행정지가 인정이 될지 말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아프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좀 더 이제 보강을 좀 상세하게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좀 모양을 잡아야 된다. 6월과 7월 구치소 안에서 대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긴 들었습니다만 그 구치소 내 구조물이나 이런 걸로서 낙상 사고가 잘 발생할 수가 있고 정경심 교수가 왜 출두할 때마다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두 쪽으로 보는 것과 아닌 것과 부딪히는 것들이 피곤도에 따라서 시야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 그런 거죠.